전환 속도가 이제는 정말 빨라요. 네, 아 정말 재밌습니다. 네, 좌우로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경기에서 이 경주와 화성 엄청나게 피 튀기는 혈전을 한번 중계를 했었는데 아, 오늘 경기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어 지금은 네, 다시 처리하라는 수위를 네. 채웠죠. 아,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설마 어 지금 인정이 됐나요? 자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정이 됐어요. 직접 골이 터졌습니다. 자, 자 지금은 사실 드롭볼 이후에 상황이 이어졌어야 됐는데 자, 최진배 골키퍼는 뒤로 물러나서 다시 차려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어, 근데 코치가 경기장 안에 감독이 난입하면 안 되죠. 네. 어, 지금은 난입을 한 걸로 네. 봐서는 득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산 입장에서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네. 심지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어, 이한빈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득점이 인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창원과 경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한 차례 있었는데 자 이거를 다시 어떤 그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자 일단 심판은 일단 심판은 감독의 그, 네. 네 감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고요.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진들끼리 우선 얘기를 네. 나누고 있어요. 네, 심판진들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한빈 선수도 사실 플레이를 하면서도 갸우뚱갸우뚱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잘한 거죠. 네. 사실 국가대표 경기였었죠.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네, 멕시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살짝 처리할 때 도도둑 뛰어가서 또 넣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와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자, 또 드롭볼 이후기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심판진들도 사실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 네, 이 와중에 최영우 선수는 앉아서 쉬고 있네요. 네. 사실 저것도 필요하죠. 네. 체력적으로 확실히 본인을 챙길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만약에 저렇게 해서 체력을 얻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은 쉴 필요도 있는 거겠죠. 공격수는 한순간에 뿜어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용우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 그리고 오! 경기장에 난입을 했던 김기화 감독은 결국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자 심판은 코칭 스태프 선수 누구에게나 레드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규 시간 플러스 22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저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자 드롭볼로 네. 인정이 된 걸로 봐서는 득점은 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한빈 선수가 빠르게 처리한 판단 자체는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